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김주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1살 신건우입니다. 오늘은 어떤 물건을 리뷰해볼 건데 앞에는 안 되는 것도 썼어요. 어떤 물건? 뭔가 좀 수위가 좀 센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 생각이 이상한 거면 조금 상상이 안 가는데 막 귀신 태어나는 거 아니죠? 움직이는 거 아니야? 네, 생리대군요. 네. 아, 기적인 줄 알았어. 되게 당황스럽다. 좀 생소한 이제 물건이니까 아무래도 남성에게는 일단 네 리뷰해 보겠습니다. 덥지 여기?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. 이게 일단 가장 작은 거. 냄새부터 왔다. 네. 아무 냄새도 안 나. 자, 뜯어보겠습니다. 이게 깃발기지는 것 같아. 이렇게 뜯는 건가? 이런 식으로. 야, 근데 이거 강아지가 쓰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거 발자국이 있는데? 발자국 있다고? 아니 꽃이. 아무 냄새. 이건 손 냄새 나. 나 다시 맡아보지. 이게 냄새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야. 약간 아니 나 너무 상상에 맞춤. 촉감 되게 부드러워요. 다음 거 한번 뜯어보죠. 유기농 순면 커버 100%. 일단 나 이건 알아. 이게 날개라고 그랬어. 근데 약간 순수한 냄새 난다. 이게 봐봐, 유기농 냄새. 순수한 냄새? 이건 오버나이트. 약간 밤에 난리칠 때? 오버나이트? 난리를 친다고? 모르겠어. 잘 모르겠어. 이게 오버나이트니까 아무래도 밤새 많은 양을 이제 흡수시켜야 되다 보니까 좀 크게 그냥 정말 오버해서 만든 거 아닐까? 오버스러운 저녁? 자, 대망의. 이거 근데 그 애기들 똥 산 다음에 기저귀 이렇게 싸매면 나오는 모양 같이 생겼어. 얼마나 엄청 심하신 분들이 이거를 끼시나 보다. 이거 이마트 가면 나오는 영수증 크기인데? 근데 진짜 이만큼 밤새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만든 걸 엄청 고생하시겠다. 부어보겠습니다. 오! 한 방에 그냥. 잠깐만. 만져봐도 되나요? 촉촉해. 느낌 나 되게,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엉덩이에 단다 생각하면 나 진짜 좀 약간 좀 불편할, 느낌이 되게 불쾌할 것 같지 않아? 그치, 돌아버리지.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걸을 때마다 이게 느껴진다 생각하면은 진짜 엄청 고생하실 것 같은데? 사실 그거 제일 조그만 거죠? 네. 그건 사실 생길 때 쓰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평소에 쓰는 거예요. 이거 남자도 그럼 쓸 수 있는 건가요? 남자가 왜 써?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고? 평소. 두둥. 이거 다 부어도 될 것 같은데? 나 본다? 여기서부터? 조금씩. 방수 100%. 아니 조금 이따가 바로 흡수 된다. 한 2-3초 뒤에? 이거 다 한번 해볼게. 아니 다 될 것 같아. 근데 다 될 것 같아. 너 무리하는 거 아니야? 너 무리하는 거 같아. 그러네. 좀 고였네. 지금 내가 잡고 있다고 지금. 잠깐만. 이쪽에다 좀 이게 좀. 나도 마셔 이거. 아니 물 마셔야 웃기가 됐어. 아니 이게 내가 흡수시킬게. 우와 잠깐만. 근데 잠깐만. 야 너 어머 왜 이렇게 무거워? 주영의 예술 작품. 여기 혹시 이걸로 흡수시켜도 돼요? 흘린 거? 너 대박이다. 머리 되게 좋은데? 이거 흡수하는 제품이잖아. 맞긴 한데. 근데 이거 되게 비싸다고 알아. 이거 조심히 써야 돼. 원하는 속옷 하나씩 골라서 아내킨 입혀보는 거예요. 저는 이거예요. 저는 색깔이 예뻐서. 전 색깔이 예뻐서 한 거예요. 색깔이 예뻐서. 분명 색깔만 예뻐서. 저는 이거 앞에 보이는 거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 뜯어서 이거를. 죄송합니다. 왜 그런 게 차나 봐. 저 진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. 이게
새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치, 새지 말라고 있는 그러면 거지.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겠지. 그치, 바깥쪽으로 가면은 다 젖어버리니까. 그러면 아, 이렇게? 자, 이런 식으로 이, 왜냐하면은 여기로도 셀 수가 있어요. 여기로도.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장바구니. 자, 이거 어떻게 어디를 만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. 자, 어떻게 하냐면 자, 이렇게 입혀줍니다. 속옷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은데. 자, 이 상태로 하면은 야, 찢어졌어. 하면은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자,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자, 이거를 어떻게? 이렇게 세로로? 네,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, 넣어줘요. 그냥 입혀줍니다. 그러면 좀 끼시네요. 좀 야, 이렇게 하면은 어, 그래. 완성. 조영 씨 이제 해볼까요? 자, 네. 일단 외동이시죠? 네. 저는 친누나가 있거든요. 이 친누나 짬밥으로 어떻게 얼핏 이렇게 아는 정도? 일단 이거를 이렇게 딱 떼줘요. 한 다음에 얘도 뭐 떼야 되나 봐. 아, 이렇게 떼야 되네. 떼서 속옷. 속옷에 이 정중앙에 이거를 아마 붙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날개 있잖아. 이 부분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. 아, 붙여주고 이제 이렇게 착용해주면 돼. 하면은 완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잘 붙여져 있습니다, 날개. 봐봐. 아, 근데 너무들 고생하시겠다, 진짜. 이거를 한 달에 일주일 동안 매번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. 되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저희 누나가 예전에 정말 아파가지고 생리통 때문에 아파가지고 119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.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생리대에 관련한 이런 뭐 약이나 뭐 좀 추천하는 이런 글들이 뜨면은 항상 보게 돼, 보고 누나한테 카톡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저는 이제 뭐 기존에 알았던 거지만 이렇게 진짜 실물로 마주하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또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